처음에 질문 드리는 것 같은 게 그 사랑과 아픔 그리고 성에너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회원님께서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아픔이 사랑이고. 네, 그다음에 올라오는 성에너지 할 것, 연계성을 좀 알고 싶어요. 네. 성에너지가 사랑의 첫 단계예요. 성에너지 인정하는 게. 성을 인정하고 수치 주는 사람이 사랑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에너지를 수치 주는, 자기 성을 수치 주는, 자기 여성, 남성이지, 그리고 자기를 있게 한 섹스, 그거를 수치 주는 사람이 절대로 사랑을 쓸 수가 없지. 그래서 그 성수치, 성에너지를 인정하라. 제가 거기서도 얘기했죠. 그거를 인정해야. 근데 이 세상에서 성같이 아픈 게 있어? 성에너지처럼 아픈 게 있냐고. 여러분이 성 잘못 썼다가 당할 때는요, 용서가 없어. 그래서 그 조선시대에, 예, 여러분 능지 처참형이라고 알아? 능지 처참형이 이런 거래. 이렇게 포를 뜬대, 이렇게 살을. 근데 그 기술자가 있었댄다. 이게 포를 떠서 죽이는데 포를 얇게 뜰수록 아프고 피가 덜 난대요. 출혈이 안 되면 죽지는 않고 아프기만 한 거야. 누가 아프게 하면서 오래 살려서 고통을 많이 주고 죽이나. 그 기술자가 있었대. 근데 내가 어느 날 우연히 이게 합천시 조상이 고문을 많이 당해서 그런지 그걸 사진에서 봤어. 진짜 능지처참 당한 여자. 이렇게 멍에처럼 메고 있더라고, 이렇게. 근데 사람들이 수백 명이 따라다니면서 포 뜨는 사람 한 명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포를 뜨고 돌을 던져. 그래서 일주일 만에 죽었대. 일주일 동안 그 고통을 당하고. 정말 그때 밥을 못 먹었다. 하루 종일 그거 보고. 사진 잠깐 봤는데 설명 읽고서 진짜. 근데 그 병, 죄명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죄명이? 남자들하고 간통했다고. 성으로 수치당하는 거는 여러분 살인죄보다 더한 거야. 많은 남자랑 섹스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났어. 말이야, 바른 말이지. 지 몸 갖고 지가 비벼대는데. 그게 저렇게 할 죄인가? 어? 섹스 좀 했다고. 섹스에서 상대가 기분 좋았기만 했지 상대가 고통을 받았어. 뭘 어떻게 했어? 아니 그걸 갖다 그렇게 죽였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그 성으로다가 여러분 아랍에서 명예살인이라고 하잖아? 명예살인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자기 여동생이 성폭행 당했어. 수십 명 사람한테. 피해자지. 얼마나 아프겠어. 근데 수치 덩어리가 우리 가문에 있다가 죽였잖아. 자기 동생을 죽여요. 명예살인. 그렇게 수치. 수치를 당해서 수치 주는 거에 끝은 죽음이란 말이야. 그래서 죽이잖아. 그거같이 모욕적이고 성에 대해서 엄청 무서워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가장 두려워. 수치 당할까봐. 아주 치욕스럽고 그 살기가 아픔이 그런 고통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가장 아파. 그 성에너지가. 가장 아프니까 사랑이 어때? 가장 세게 나와. 그래서 영체가 돌면서 가장 여러분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1차크라. 성에너지가 돌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부터 일단 놓고 미친듯이 오르가즘 느껴진다는 건 뭐냐. 그 수치에너지가 오르가즘으로 사랑으로 나가는 거야. 막 나가면서 세지잖아. 그 오르가즘 자체가 공부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게 아니에요. 성을 수치주는 에너지가 여러분이 수치로 내보내려면 얼마나 아픈 줄 알아? 그 못 느껴. 근데 그냥 영체가 돌면 그거를 사랑으로 내보내니까 막 오르가즘으로 내보내니까 내보낼 수가 있는 거야. 엄청 세지. 그래서 여러분 뭐 우스갯소리지만 그런 얘기 들어봤어? 도인은 성이 세요. 셀 수밖에 없어. 온몸이 온몸이? 그 다음에 얘기 안 하겠어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 확 도니까 영체가 사랑으로 도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그게 인간의 근본이야. 성이 셀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세종대야 성이 세지? 나폴레옹 성이 세고 다 유명한 사람 다 성이 셌을 거야. 그게 셌을 거라고. 성에너지가 기본이니까. 근데 그 성을 거꾸로 그렇게 수치르죠. 여러분도 그랬잖아. 여러분 수치주니까 어때? 부부 사이에 부부관계 하는 것도 그렇게 수치주잖아. 수치주는 증거가 뭐야? 남편이 딱 이렇게 만지면 오르가즘 바로 느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야. 내가 이 확실하게 얘기해줘. 온몸이 성감대가 정 진리야. 근데 수치주고 다 버려서 온몸이 아니라
그 여러분 그 중요한 생식기도 성감을 못 느끼게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 느껴. 현대인은 손에 땀이 나. 두려워 들켜서. 예전에 약국할 때 많은 분들이 와서 고민 토로한 게 그거였죠. 너무 싫다. 남편이 자기한테 다가오면 죽이고 싶다. 그리고 뭐 받아주기 싫다. 남자들도 부인이 해달라면 싫다. 이런 사람 많았어요. 초식남, 초식녀 막 이런 얘기 요새 장난하지 마. 현대인이 그 정도로 성을 버린 거야. 그래서 온마음, 온몸이 사실 성감대가 돼야 할 몸이 얼마나 행복하겠어.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다가도 집에 와서 손만 잡아도 응? 좋고 막 이러면 그게 다 피로가 풀리고 행복해서 다시 일도 열심히 할 텐데 왜 다 죽었으니 섹스를 해도 이게 노동이고 막 하나도 좋지도 않고 애 낳으려고 하고 이러면 인생이 무슨 기본이 거기서부터 행복인데 그 수치부터 나가야 되는데 영채는 그 수치부터 내보내요. 성수치부터. 그러니까 그렇게 에너지가 돌고 그래서 마음 공부되면 섹시해. 당연히 혜나 엄마 섹시하잖아. 그 섹시라는 게 막 섹스하고 싶다 이런 느낌보다 뭔가 야한 게 아니야. 야한 거랑 다르잖아. 막 섹시하고 막 좀 그게 있어. 막 불러일으키고 내 안에 뭔가 불러일으키고 막 귀여우면서도 그게 섹시가 나오잖아. 그게 뭐냐면 그 인정해서 성을 인정하니까 그걸 훅 올리는 거야. 성에너지를 올려주는 거예요. 성에너지 깨워주는 거야. 그래서 같이 깨달은 사람 같이 다니면 득도하는 게 그거야. 행복하고 이야기도 성을 자기 여성을 계속 수치돋다 에너지가 내 옆에 있으니까 막 녹는 거야. 수치가 녹으면서 인정받은 느낌과 함께 성에너지가 막 도니까 행복한 거야. 근데 여자 남자 몸을 만져서 돈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 성에너지 인정. 아 그러면 다 그냥 결혼만 하면 오르가즘 느끼고 다 이렇게 좋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 그게 엄청 관련이 있죠. 성수치 청산된 정도가 아픔을 인정한 정도고 그게 곧 사랑이 나오는 정도고 그리고 성에너지의 사랑으로 모든 걸 하는 거야. 섹스만 하는 게 아니야. 그 섹스로 그 사랑을 확 느낀 다음에 그거로 일도 하고 그것도 좋아하는 사람을 막 돕기도 하고 그리고 막 신뢰도 얻고 뭐 몸 모든 걸 하는 거야 다 그거로. 근데 그 에너지가 떨어져서 현대인은 호연지기가 안 나오는 거지. 옛날 우리 조상처럼 다 머리 공부로 그게 중요하다 머리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 나오나? 몸이 돼야 된다는 게 그거죠. 몸이 마음이고 몸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혜라 엄마를 보면 젊은 아기들 막 이런 아기들 여자 아기들도 나한테 이래. 나만 보면 도망다니는 아기가 있었거든. 근데 힐링 세션 하러 왔는데 나보고 그러더라고. 혜라님 보면 자꾸 성욕이 올라와서 자기 피하게 된다고. 그래서 수치스러워서 성수치가 성에너지가 반응하는 거야. 근데 성욕이 올라와 성에너지가 반응하는데 그걸 수치 주고 있는 거야. 그거 당연한 거죠. 여자 남자가 아닌 거예요. 성에너지를 인정해 준 사람이니까 자기 성에너지가 인정받고 싶어서 반응하는 거니까 자꾸 안으려고 하잖아. 그게 이제 좋아서 자꾸 안고 싶고 막 그게 뭐야 이게 좋아하면 스킨십하고 터치해야 돼. 여러분이 관념이 지독할수록 어떠냐면 만지는 거 싫어해요. 제가 그랬던 여자예요. 내 머리카락도 만지는 거 싫어해. 친구들이 정말 화가 떠서 나한테 내 머리를 이렇게 만지고 머리 좋아하는 애기들 있잖아. 만져주고 따주고 하는 거 내가 아주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니까 걔가 움찔하더라고. 중학교 때인가 막 따주고 하는 거 안 치워? 딱 이렇게 하니까 걔가 놀래갖고 이런데 이렇게 만지는 거 되게 싫었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 몰랐는데 사랑받고 싶은 내 마음을 다 수치주고 버리고 그 여성을 다 버린 거야. 사랑받고 싶은 여성을 그렇게 냉정한 여자였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공부하면서 되게 따뜻한 여자 되고 싶은 게 소원이었거든. 근데 따뜻한 여자를 인정하고 보니까 내 냉정한 여자가 얼마나 멋있는 여자인지를 알았어. 뒤도 안 돌아봐. 이거는 서부의 총잡이는 비교도 안 돼. 한번 치고 죽이잖아? 뒤도 안 돌아봐. 얼마나 냉정한지. 내 뒤에 등에 칼을 꽂아라 하고 걸어가는 여자야. 근데 예전엔 그게 멋있는 게 아니라 너무 잔인하고 냉정하고 너무 싫었어. 그래서 따뜻한 여자 돼야지. 따뜻한 스승해야지 했는데 따뜻한 여자 딱 인정을 하니까 그 냉정한 여자가 같이 보이는 거예요. 따뜻함을 인정하면 냉정함을 인정해야 되지.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 내 냉정한 여자를 너무 사랑해. 그 냉정함이 없는 질척거림이 싫거든. 질척거리는 사람 싫거든. 근데 그게 따뜻함은 아니거든. 와서 온 사람은 따뜻하게 품어주지만 아니면 칼처럼 그냥 버리고 돌아설 수 있는 그 결기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 냉정한 사람도 사랑하지. 그래서 성 에너지를 인정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 미친 사람처럼 성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뜨겁게 쓸 때는 쓰지만 아닐 때는 차가워.
그걸 딱 구별해요. 그렇게 돼요. 그리고 그 성을 막 이렇게 온화하게 그 어떤 섹스만이 아닌 어떤 그 몸의 그 에너지로 써줘. 그래서 성에너지가 늘 도니까 어떠냐면 내 옆에 있으면 그냥 안정감을 느껴요. 며칠 전에도 이제 영채방 여러분 인용을 요새 안 하더라. 나는 양보했다. 행스하고 마스터 아기들 부족하다. 그래서 양보를 했더니 그날 갔더니 양보할 필요 없었어. 아무도 없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크라이오하고 양자열돔에 들어가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우리 수민아기가 왔어.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그래서 내가 거기서 나는 막 음악 듣고 따라 부르고 막 혼자 놀거든. 그리고 막 이렇게 노는데 그렇게 내가 놀고 있는데 수민아기가 옆에 이렇게 있는데 이 아기가 너무 좋은 거야. 왜 이런 거 있잖아. 엄마가 옆에 있을 때는 내가 혼자 뭐를 해도 좋듯이 엄마로 딱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너무 좋다고 내가 10분 내가 이제 끝나고 나면 조금 얘가 한 10분이 남았대. 난 이런 내 시간이 다 됐네. 그래서 10분 더 연장해서 엄마 같이 있어줄까? 그랬더니 너무 좋다고 옆에 있으니까 편안하다고. 그게 성에너지예요. 안정감을 줘 이렇게 편안하게. 어제도 우리 아가 팀이랑 회식하러 가면서 노래 불러줬거든. 노래도 뭐 거창하지도 않아. 자장가, 섬집하기 이런 거 있잖아. 이거 나 요새 새로 기능 발견했다. 애기들이 알려줬어. 노래방 반주기를 딱 누르면 뭐 금영 백곡해서 나와. 그러면 이제 고기 반주기에 따라서 섬집하기를 불러줬는데 다들 너무 좋다고 마음이 막 변화. 이게 성에너지가 도는 거예요. 성에너지 뭐냐? 가장 사람을 편안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오르가즘도 여러분이 아주 아주 편안하고 아기 같을 때 그 오르가즘이 느껴지지, 그치? 긴장해서 남자 아기들 이 여자한테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뭐 이래봐. 무슨 뭐 재미가 있겠어. 그치? 그게 사실 기본 성에너지가 그거거든. 그거예요 성에너지가. 그 충분히 인정하고 나올 때 그게 사랑이야. 안정감을 느끼고 편안한. 그냥 그러면 우리가 가슴 속에서 나오는 사랑과 성에너지하고 거기서 나오는 사람이 좀 틀리게 느껴지는데 같아. 하나예요. 근데 어떠냐면 주파수 대역이 달라요. 자, 1차크라에서 성에너지가 올라오기 시작해서 얘를 인정한 만큼 올라와. 그 다음 차크라로. 그래서 여기서 욕망의 차크라. 욕망을 인정한 만큼 그 다음에 올라와. 가슴 차크라는 욕망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온 건 그냥 주고 싶은 사랑이야. 좀 더 올라와. 좀 더 올라와.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지혜예요. 여기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다 아는 알미예요. 백회가 딱 뚫려. 여기가 뚫리는 동시에. 그러니까 사랑이 점점 진화해서 더 고차원적이고 고주파적인 사랑으로 가는데 1차크라부터 막혀 있으니까 그런 성에너지의 사랑도 못하는데 무슨 깨달음을 깨달어. 여기까지 욕망도 이제 지금 이제 겨우 태양신경총 여기 욕망 3차크라 여기 오는 거야. 여기 그리고 이제 성인들이야 득도했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나오면 다행인 거예요. 가슴차크라 그냥 주는 사랑. 이 욕망도 인정 못해서 여러분이 자기 뺏는 마음도 인정 못해서 라방이 새끼거리잖아. 이걸 인정해. 여기를 통과하는 거야. 그 다음에 가슴 차크라. 여기서 그냥 주는 사랑. 그 정도 되면 이제 아우 아주 그냥 세상에 자비심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지. 그래 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완전한 암. 진리를 아는 암. 진리를 알고 나면 주고받을 필요도 없고 내가 그 완전한 의식으로 세상을 보면 그냥 그게 사랑이고 자비고 거기는 뭐 이렇게 그것도 없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그거예요. 그거를 이제 깨닫는 사람은 다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1차크라에 그런 성에너지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그걸 줘. 채우느냐고. 여기가 필요한 사람은 이걸 줘. 다 거기에 맞게 써주는 거예요. 지혜를 주고 이렇게 알물 줘야 되는 사람한테는 그 법문을 해서 알게 하고 차원이 다 다른 거지. 충분히 이해됐죠? 예, 감사합니다. 거기서부터 그래서